지금 제가 이제 책을 찍고 있는데, 일단 유스트림에서 SNS 라이브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스트림 어플에서 SNS 라이브. 예, 다시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라이브 표시가 나오는지. 아, 네, 지금. 네. 네, 라이브 표시가 나오면, 아. 네, 나오나요? 네, 소리도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오디오. 아니, 아, 네, 제 이게 목소리가. 웃기네요. 아, 네, 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끼리 이제 설명하면서 보고 있지만, 이거를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뭐 영국에 있는 사람, 지금 로그인하는 링크만 사람들이 보내면, 있어. 아. 링크만 보내면 다볼수 있어요. 지금 이제 유스트림에서 보셨잖아요. 유스트림을 지금 이제 종료하시고, 제가 링크를 보낸 SNS 거, 라이브 그 카톡에서 링크 보낸 거 있죠? 그 링크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어플로 봤는데, 카톡에서 링크 보낸 걸 클릭해보세요. 네, 카톡에서 링크 보낸 거 클릭하시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방송을 라이브 나오죠, 오른쪽에. 오른, 예, 그, 지금 생방송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볼수 있는 거야. 이게 어플을 설치해도 볼수 있고, 어플을 잠깐만, 설치하지 않아도. 그렇죠, 예, 링크만 있으면. 잠깐만, 그럼 링크는 안 바뀌죠? 예? 아, 링크는 이게 실시간이 조금 약간 느리겠죠. 그, 이제 약간 느리죠. 버퍼링이 좀 있어요. 이걸 저장해주려면 어디다 서버에다 저장은 제가 거기 유스트림 그 메인 페이지에 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영상을. 영상 네, 녹화한 거를. 그러니까 요 생방송 한 거를. 링크로 들어가는 링크로 들어간 거는 내 인터넷 상에 들어가서 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생방송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생방송용으로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 이 화질이 떨어져요. 화질이 떨어져요. 화소가 얼마예요? 화소는 이게 그 인터넷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얘 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만약 얘로 그뭐1080뭐 이렇게 최대 화질로 찍는다, 그 다음에 얘 생방송으로 찍는 걸 다운받는다, 그러면 거의 뭐한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 나요, 화질이. 예, 완전 떨어져, 완전. 예. 그럼 그냥 동영상 촬영만 할 때는 화소가 괜찮네. 아, 얘로요? 네. 지금 이제 생방송 종료할게요. 네네. 네, 다 뭐.